내 사회를 좀 봐야 돼.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으로 임명함. 2017년 6월 7일 당 대표 권한대행 정우택. 네, 이상 임명. 오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3명의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가 동시 다발로 열리는 만큼 우리 자유한국당은 그 어느 때보다 집중적이고 엄중한 자세로 인사검증에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현충일 휴일에도 불구하고 저희 당 인사청문위원들이 국회에 나와 청문 대책을 논의했듯이 국민의 시각에서 엄중한 잣대로 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할 것입니다. 정부가 국회의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인사는 사전에 치밀한 자체 검증을 거쳐 국민이 보기에 적합한 인물을 국회에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내온 인사청문 대상자는 한결같이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평범하고 상식적인 국민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였습니다. 도대체 청와대의 사전 검증이 제대로 있기나 한 것인지, 대통령이 불러주는 이름을 그대로 발표만 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부실 인사에 대해 실망하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의혹,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의 경질에서 드러났듯이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실패와 부실 검증은 난맥상을 넘어 참사에 이를 정도로 심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뒤늦게 검증 기준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후속 장관급 인사는 일주일째 발표조차 않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코드에 맞으면 대충 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자격 미달 인사를 국회에 보냈다는 말인지 의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뒤면 취임 한 달이 되는데 아직도 18개 부처 중 12개 부처의 수장을 지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대선 구호가 무색할 따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이렇게 늦고 부실한 것은 문자 그대로 국민적 탕평을 통해 천하에 인재를 널리 구하는 적재적소의 대원칙을 무시하고 코드와 입맛을 우선시하고 보여주기식 인사를 하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코드 인사에 집착하니 대한민국 100만 공무원을 이끌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국의 총리가 되고 나서도 지극히 정파적 용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촛불 총리를 스스로 자처하는 것입니다. 이낙연 총리는 심지어 공직자는 촛불 혁명에 명령을 받드는 국정 도구들이라고 부적절한 말까지 공공연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공직사회마저도 특정 세력과 정파의 도구 정도로 인식하는 위험하고도 정파적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참으로 듣기에도 불편하고 개탄스러운 언사입니다. 국무총리가 이런 식의 국정운영 철학을 갖고 있는 한 결코 공무원 조직을 이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엔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대통령은 평범하고 상식적 국민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물을 고위 공직자 후보라고 국회에 보내놓고선 시간이 없다느니 핑계를 대면서 무조건 인준해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국회의
인사청문 권한을 존중하고 야당과 진정으로 협치를 해나갈 때 새 정부의 순조로운 출발과 국정운영이 가능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의 열기에 취해 지금처럼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독선적 운영을 해나갈 경우 제1야당인 저희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과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숱한 의혹과 비리 혐의가 밝혀지고 부적격한 인물로 드러난 인물을 인사청문회법의 규정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임명 강행할 경우 이 정부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에 부딪힐 것입니다. 특히 수많은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토익 점수 변조를 통해 부인의 고교 강사 취업이 드러난 김상조 후보자, 장래의 특정 고교 입학을 위해 입학 장사격인 관사를 위장 전입으로 이용한 강경화 후보자처럼 지금 당장이라도 본인과 가족이 검찰의 범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마저 정부의 최고위 공직자로 등용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정 노동단체가 반대하면 일자리 수속을 바꾸고 여성단체가 요구하면 국가안보실 차장도 경질하면서 국민을 대표한 야당의 요구와 견해는 무시하는 것은 결코 협치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검증과 소명에 필요한 기초적 자료조차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면 된다는 식의 사실상 검증 거부 행태도 국회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문재인 정부가 이런 식의 불통, 독선, 독주의 인사를 계속 강행하고 협치의 정신을 포기한다면 이 정부는 법률안과 예산안 등 앞으로 국회에서 다뤄져야 할 더 많은 과제들에서 심각한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의 현직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인 김용수 씨를 임명했습니다. 또 국정기획위원회의 대변인이 언론 노조가 방송사 사장의 사태를 당연히 주장할 수 있다고 말하자마자 전국 언론 노조는 MBC 경영진 교체를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우연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문재인 정부의 방송 장악에 대한 의도를 또 한 번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방송의 상임위원은 방통위의 독립성과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기 3년을 보장하는 자리인데 이 위원을 차출한 것은 전 정권 인사를 빼내고 현 정권의 코드에 맞는 인사를 새로 앉히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방통위원 5명 중 대통령과 여당의 몫은 3명이 되고 야당 몫 2명 중 1명도 여당의 이중대가 추천하는 만큼 자칫 여야 추천이 4대1로 현격히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언론 노조가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를 위한 투쟁에 들어간 것은 청와대의 지침에 따라 정부와 노조가 방송 장악을 위한 본격적 행동에 들어간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지난 대선 이전부터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법 개정 시도를 해왔고 자신과 코드가 맞지 않은 언론을 적폐로까지 규정하며 청산 대상으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언론은 결코 특정 정치 세력에 장악될 수 없으며 우리 야당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방송이 정권에 겁을 먹고
문모닝식의 아침 뉴스만을 내보낸다고 국민이 현혹되는 시대도 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있었던 많은 언론 장악과 재갈 물리기 시도가 결국 국민적 저항과 역풍을 불러와 정권의 실패로 끝난 교훈을 상기하기 바랍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정부 조직 개편이 최소화됨으로써 국정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각 상임위원회 의견 수렴과 분야별 공청회를 통해서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우선 먼저 몇 가지 논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1994년 낙동강 수질위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수량과 수질의 이원화 관리가 시작된 이래 30년 가까이 논란이 지속되어 온 사안입니다. 환경부로 물관리가 일원화되면 선수가 심판까지 겸하게 됩니다. 수량관리 사업의 집행을 적절한 수질 규제로 견제될지 우려가 됩니다. 또한 국토의 대동목인 하천이 국토관리와 분리되어 국토계획 측면에서 통합관리를 어렵게 할 소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비가 내리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1월 1일 나눠 써야 하는 만성적인 물 부족 국가인 것입니다. 국토의 통합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수질 위주로 물관리 정책 전환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입니다. 둘째로 미래창조과학부 차관급의 과학혁신본부를 두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1차관, 2차관과 별도로 과학기술정책 총괄하고 R&D 사업 예산을 심의조정 평가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1차관 업무와 중복될 뿐 아니라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에 혼선이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는 600만 자영업을 살피는 소상공인 지원 조직이 취약하다는 문제점도 업계로부터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 내용이 달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설명이 없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대선 당시 대통령 경호 업무를 경찰청 경호국으로 이관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선거 기간 국민들에게는 인기를 얻고 당선된 후에는 설명 없이 경호실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세부 개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번 조직 개편이 공무원 승진 잔치를 위한 조직 확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요구를 담아내는 개편안이 될 수 있도록 공청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해 나갈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민생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AI가 또다시 발생해서 국민을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최악의 AI 파동, 올해 초 구제역 파동으로 서명경제가 흔들린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또다시 AI 불안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AI 위기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됐고 오늘부터는 닭과 오리 등 가공류에 대한 이동이 중지됐습니다. 또다시 서면 먹거리인 닭과 계란값 폭등이 우려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동산 시장마저 과열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감정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아파트값이 4월보다 0.14% 상승했습니다. 대선 이후 전국 아파트값의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주택난이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민생과 직결되는 전기료 인상이 명확함에도 아무런 구체적인 대안 없이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탈원전 같은 설익은 정책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파퓰리즘에 입각한 정치적, 정략적 이슈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의 현장인 민생에 집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오직 민생을 위해 갇힌 국민 속으로 위원회를 발족시킨 바 있습니다. 민생을 위한 정당, 민생을 챙기는 정당으로 계속 적극 활동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규철 특검보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비리 특검 시 대변인을 담당했던 이규철 특검보가 특검 조사 대상이었던 롯데 일가의 변호를 맡았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특검 수사 당시 국민 대변인을 자처하며 가장 정의로운 척하던 인물이 돈 대변인으로 전락한 사실에 씁쓸함을 지울 수 없습니다. 물론 본인은 특검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신동주 회장과 관련된 변론만 맡았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 수사 당시 대변으로 활동해서 모든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취득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는 특별검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 코스프레가 돈 코스프레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업무상 모든 자료와 정보를 가졌을 것으로 생각되는 특검 대변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신동주 회장이나 이를 넙죽 받아들인 이철규 특검보가 매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규철 특검보와 같은 법무부인 아주 대륙 소속이며 특검에서 부대변인을 지낸 홍정석 변호사도 변호인단에 합류했다는 언론 보도를 보니 최준실 특검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규철 특검보와 홍정석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신동주 회장의 변호사직을 사임하는 것이 특검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총장 하시고 수석하시고 이재혁 의원님. 당대표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을 뽑을 청년선거인단을 맡고 있습니다. 이 청년선거인단은 6월 10일까지 저희들이 마감을 해서 홈페이지에서 저희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인단은 저희들이 전당대회 투표일을 지정하는 날에 모바일 투표로 참여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 청년들이 꿈꾸는 세상을 직접 디자인하고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번 전당대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네. 대통령께서 지난달 29일 인사와 관련해서 시간 걸려도 5대 원칙은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 봅니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훼손된 원칙을 다시 세우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이미 문제점이 드러난 김상조, 강경화, 김희수 후보자에도 상응하는 같은 잣대가 적용되어야 할 것임을 밝힙니다. 특히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는 아직도 통진당 해산은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법기관 좌경화의 시발점이 될 것을 경계하고 우려합니다. 그리고 김용수 미래부 2차관 임명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기가 보장된 방통위원을 미래부 차관에 임명하는 것은 현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교묘한 인사라고 봅니다. 장차 언론의 자유까지 문제되는 상황이 올 것을 경계하고 우려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중잣대, 고무줄 잣대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오늘 언론은 민주당이 2년 전 야당할 때 대법관 박상옥 후보자가 박종철 수사검사를 했기 때문에
지명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당시 지금 현재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청문위원으로서 박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박종철 열사를 두 번 죽이고 6월 민주항쟁 정신을 짓밟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안주 민주당 대변인은 대법관으로서는 자격조차 없다고 했고 최민희 당시 의원은 말석 검사는 책임이 있느냐 책임이 없느냐 양심이 있으면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5.18 광주민주화 사건에 있어서 무고한 여고생 안여자들을 실형 선고하고 무죄 받은 버스 운전사에게 사형 선고한 김희수 현재 소장 지명자는 그만하면 괜찮다는 논리에 국민들은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신적 지주인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행동하는 양심과 사람 사는 세상을 얘기했습니다. 어제 박지원 전 대표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을 한 분입니다. 광주에서 강경화 외교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희수 헌재 소장 지명자는 다 지명해줘야 한다 이렇게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정당 지지도가 높아서 이제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벌써 권력에 취해 있는 것은 아닌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자기의 정치 목적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김희수 헌재 소장 지명자 인사청문위원을 시작하면서 권력에 따라 실효에 따라 법관의 양심을 버리고 또 출세를 위해서는 신념을 헌신자처럼 부리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는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나라가 된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전 말씀을 꼭 집권여당과 국민의당은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김희수 헌재 소장 낙마를 위해서 저희 당과 우리 당 청문위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김대중 노무현 두 번 전직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가는 두 정당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국민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인식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이미자 본관장을 맡고 있는 이미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기업성장 신성장 및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매년 14만 개씩 5년간 70만 개 일자리 창출,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연장근로, 휴가, 휴직 제도를 정비해서 50만 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 4월째 전격적으로 시장형 공기업인 14개 중 하나인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서 비정규직 1만 명을 정규직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난 6월 2일 날 일자리 100일 계획 13대 가조를 발표했습니다. 그게 보면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계획 관련돼서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의 정규직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8월까지 수립하겠다고 한 바 있고 최저임금 관련돼서 영세사업자나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서 지원 방안을 6월 달에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관련된 특별 조치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서 국회에 통과를 추진하고 국회 통과가 추진 안 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폐지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했던 얘기도 있습니다. 저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중에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공무원 일자리 17만 4천 개만 일자리 창출이지 나머지 의료, 요양,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등 서비스 기업을 공공기관에서 민간 수탁한 34만 개는 이거는 처우 개선이고 또 공공부문 이어 매주에 대해서도 이거는 처우 개선 뿐이지 이거는 일자리 창출과 무관하다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는 비정규직 관련돼 가지고 아직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노동계가 얘기하는 비정규직과 경영계가 얘기하는 비정규직 통계도 명확하지 아니할 뿐더러 무기계약직을 비정규직으로 볼 것이냐 정규직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합의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인천국제공항에 관련돼서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했을 때에는 기업 활동이 위축될 뿐 아니라 오히려 일자리 감소를 가져올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관련돼서 EITC 보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도 하지 아니하고 최저임금법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돼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폐지를 통해서 적극 시행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자, 즉 중소기업 관련된 모든 사업주를 갖다가 범법자를 만들 뿐만 아니라 3년간 할증수당을 해결해야 될 채권 부담 문제도 있습니다. 또한 당장 인력 충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숙고도 없이 그렇게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따른 근로자 임금 감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지원 방안이 나와야만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청년 구직수당 신설이나 청년 내일 채용 공제 같은 지원 확대는 좋으나 여기서 근본적인 해결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관한 소득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안하건대 우선 선행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그 임금을 투명하게 임금을 정보해서 여기에 따른 직무 조사와 평가를 해서 여기에 상응하는 시장 임금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인프라를 구축한 뒤에 정부가 고용한 각종 임금 데이터를 이용해서 표준 직무 임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합의가 돼야만 그 다음에 정규직, 비정규직, 대기업, 중소기업, 원청, 하청 간에 그 다음 소득 격차를 얘기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표준 직무 임금을 대해서 정부는 먼저 고민해야 된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 아시는 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의결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대내외적 변화가 있을 때 부득이하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국가재정법상에도 추경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안은 어느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추경의 주된 목적은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에 있습니다. 저는 정부조직과 지방행정조직을 담당하는 정부부처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왔는데 이와 같이 추경을 통해서 공무원 숫자를 갑자기 또 급격히 늘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생각돼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청년 실업률이 매우 높아서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고 문재인 정부가 이에 대해서 매우 높은 관심을 갖는 것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즘같이 국내 경기가 장기적으로 침체되고 또 이로 인해서 일자리가 부족할 때 정부에서는 재정 지출을 통해서 민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민간에서 창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때에는 오히려 작은 정부를 지향하여야 함에도 공무원 숫자를 늘린다는 것은 오히려 공무원 숫자를 늘려서 규제가 커지는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은 민간
부분을 경색시켜서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오히려 억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또한 공무원 채용은 중장기적인 공무원 인력 수급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지 합당합니다. 이러한 추경이라는 단기 처방으로 중장기 공무원 채용 목표를 좌우하는 것은 목표와 수단이 전도된 그런 처사입니다. 또한 추경이란 정부 예산을 일시에 투입해서 경제적, 사회적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한 것임에도 공무원 증원은 일회성이 아닌 30년 정도 장기적, 지속적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현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에도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 예산에서 지방재정지원 3조 5천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모두 법정교부세 그리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지출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방공무원 7,500명을 채용하여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는데 현재 지방재정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별도의 국가재정 지원 없이 지방의 의견 수렴도 없이 지방공무원을 증원하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지방에 큰 부담을 안기는 매우 부당한 처사라는 점도 아울러 지적을 합니다. 이것이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지방에 대한 첫 작품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추경은 미래 세대나 지방에 대한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꼭 공무원 증원이 필요하다면 중장기적인 공무원 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직제를 개정한 후에 본 예산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진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면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법 그리고 규제프리즌법 통과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의원 의원님. 문재인 정부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국토부의 수자원 정책 기능 1국 4과 홍수 통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관리, 수자원공사 감독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물을 관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수질, 수량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 도시계획과 연계를 통해서 균형 있는 국토개발을 함께해야 합니다. 물관리는 생활, 공업, 농업용수 등 다양한 목적이 있고 수질, 수량, 토지이용 등 사회문화, 경제활동 지역 간 이해 분쟁이 복잡합니다. 물의 다양한 특성 때문에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시킨다면 오염원을 감시하는 수질에 대한 부분은 일부 관리가 될 수 있으나 용수를 확보 공급하는 이수 분야, 홍수를 대비하는 치수 분야는 후퇴될 수밖에 없으며 물과 관련된 지역 간의 복잡한 분쟁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개발과 보존, 수질과 수량의 문제 차원으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려면 국토부의 수자원 기능만 이관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와 환경부를 합쳐 국토개발과 환경보존을 일원화시키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각 부처의 역할을 제대로 활용하면서 물관리를 일원화시키려면 국토부의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시키는 것이 아니라 통합물관리컨트롤타워인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해서 관리주체를 국토부, 환경부 등으로 명확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2월 국회에서도 물관리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한 물관리기본법에 대한 공청회를 했으나 아직까지 서로 환경부와 국토부가 의견이 맞지 않아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더 논의를 해서 또 공청회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토부 장관 후보자 김현민 후보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3선 국회의원을 2004년 제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72건의 법률안을 지금까지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후보자가 그동안 국회의원으로서 소신 있게 의정활동을 하였지만 그동안 활동으로 볼 때 국토부 장관이 되기에는 관심성과 또 관련성, 전문성이 너무 부족한 낙하산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고 또 국토개발을 잘해서 대한민국이 더 한층 앞당길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또 규제 완화도 해야 되는 것이 국토부 장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후보자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좀 막말을 좀 하고 그랬습니다. 뭐 시집가서 애를 키워봐야 인생의 쓴맛, 단맛을 알고 세상이 얼마나 SS 같은지 알 수 있다. 또 이명박 전 시장, 박 전 대표는 5분 단위로 조져야 하는데 우리 당의 대변인실이 너무 놀아먹으니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거 아니냐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런 막말도 했고요. 또 1심에서는 뭐 어떤 법적인 형을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받은 그 대기업 간의 관계 이런 것을 철저히 검증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예, 전문성과 자질을 예, 철저히 검증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벗겨도 벗겨도 끝이 없는 양파처럼 의혹이 줄줄이 나오는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아마추어적인 모습에 큰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는 만사입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면 허술한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야당의 철저한 인사 검증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다면 고민하지 말고 용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창출의 1등 공신이라고 불리던 각종 시민단체와 이익단체들이 이제 선거 기간에 공을 내세우며 온갖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입법정책 개혁 과제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사드 한국 배치 철회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화, 또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천안함을 폭침이 아닌 침몰이라고 표현하고 진상 조사를 위해 북한의 참여를 허용하라고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황당한 정책 제안서를 받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와 함께 민노총은 한상균 위원장의 사면을 요구하고 전교조는 법의 노조 판결 철폐를 요구한다는데 과연 문재인 정부는 법과 원칙을 중요시 여기는지 아니면 특정 단체의 무리해도 너무 무리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것인지 국민들과 함께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서 애국이란 단어를 22번 언급을 했습니다. 애국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국민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것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현충일 추념사 속에 애국이라는 단어가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이 군사적 목적을 위한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심지어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했다는 점, 그리고 국방부가 사업 면적 10만 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환경영향평가를 이미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양산할 것이 분명한 환경영향평가를 사드 배치와 결부지어서 다시 이것을 국내에 정치 쟁점화했다라는 점에서 매우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추념사에서 언급하신 애국이라는 단어와 명확하게 배치되는 것이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안보관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심려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비현실적인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다시 한번 국론분열에 빠뜨리는 이런 지시는 당장 철회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분의 개인 신상과 관련된 여러 비위 의혹
또 중요한 우리의 검증 대상이지만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의 가장 중요한 저는 결격 사유는 통진당 해산에 있어서 그분이 유일하게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8분은 통진당이 당연히 해산되어야 된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이다라고 본대에 반해 이에 반대한 그분의 그 판단이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으로서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민정수석으로 있던 참여정부 시절 이석기에 대한 특별사면과 특별복권을 시켜주면서 통진당이라는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정당의 출현의 문을 열어준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된 마당에 이런 과거의 전력, 참여정부 시절의 그 잘못된 결정이 대한민국에 미친 해악에 대해서 결자해지해도 부족한 마당에 이제는 그것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옹호하고 오히려 찬동해준 통진당 세력에게 그야말로 헌법의 권위를 실어주려는 시도를 했던 김희수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에 임명함으로써 그야말로 통진당 유의 사고방식에 어떤 대한민국 제도권 진입과 제도권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그야말로 집대성 완결판을 지금 이루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국이라는 이름 그리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걱정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그야말로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헌법재판소 그 후보자 김희수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철회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대통령께서 애국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지금 당면한 상황에서 애국하실 수 있는 길은 너무나도 명확한데도 입으로는 애국을 말씀하시면서 현실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애국의 길과 너무 다른 길로 가신다라는 그런 국민들의 우려를 반드시 귀 기울여 들으시라는 그런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인터넷판에 예, 저 정무위원회의 그 청문회 과정에 또 청문회 후에 예, 김선동 의원과 김종석 의원이 예, 당에서 시켜서 이렇게 한 거다라는 왜곡 보도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김선동 의원님 관련해서는 여기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안 하고요. 기사에 의하면 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청문회 휴회 시간 중에 여당 의원들이 같은 학자 출신으로서 자기 표절 문제를 이렇게 심하게 질타할 수 있느냐고 지적하자 김종석 의원은 어쩔 수 없다, 정말 미안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김 후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털어놨다고 전했다. 이게 기사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하지만 저는 미안하게 생각한 적도 없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말한 적도 없고 그리고 저한테 와서 그렇게 심하게 질타할 수 있느냐고 물어본 여당 의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사에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이 점에 관해서 여당에게 해명을 요구할 예정이고 이것이 정확하게 해명이 안 되면 그 사실을 허위 보도한 한겨레 신문과 해당 기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지난 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추미애 대표가 김상조 때리기 위해는 개혁을 두려워하는 재벌이 있다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조차 놔둔다. 이게 무슨 화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찌라시도 아니고. 이와 같이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이야기가 놔둔다는 식의 덮어씌우기 루머를 그것도 대표 최고위원이 언급하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앞에서 한겨레신문의 경우나 또는 추미애 대표의 발언을 볼 때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이런 이야기가 나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는 식의 간접화법으로 언론에 흘려서 국회의원의 인격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이런 행위는 구태정치고 공작정치의 전형이라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의 재발 방지를 부탁드리고 이것이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협치라면 저는 더 이상 협치할 의사가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6월 4일 날 우리 존경하는 여당의 당대표께서 차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을 하신 걸 보면서 굳이 이 공당의 대표이신 우리 춘비 대표님을 공격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이제는 좀 말씀도 가려서 하셔야 되지 않는 그런 중등어린 뜻에서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야권들이 김상조 때리기라고 하는 그런 표의 내 프레임을 짜서 지금 언론의 보도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추미애 대표님께서는 그 김상조 때리기 뒤에 재벌이 있다고 하는 정말로 첨터무니없고 너무너무 참 이게 들어보면 기가 찬 이런 일들을 여러 합법들을 통해서 마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도 재벌과 연계되어 있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하시면서 이 청문회를 아주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버리고 또 청문위원들의 진지한 노력 자체를 폄하해서 우리 국회 위상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당 청문위원뿐만 아니라 이번에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상징성을 미뤄본다면 이보다도 더 훨씬 더 아주 강력한 그런 검증과 또 질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걸 더 요구하시는데 반대파 정당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까닭없는 폄훼를 하고 또 국회의 이상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은 앞으로 삼가해 주시길 바라고 SNS 또는 또 못 폭탄 유튜브 그런 사례들도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는 좀 제거하거나 아니면 좀 실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대한민국 정치를 좀 격조 있게 하면 높여야 될 책임들이 우리 대표님들 비롯해서 우리 국회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김상조 때리기란 표현 속에 재벌과 운운하는 부분은 정말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그런 발언이 아니겠나. 저는 그런 소회가 들어서 한 말씀 정중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을 마치 김상조 때리기 그 뒤에 재벌이 뒤에 있다라는 식의 터무니없는 추측스러운 발언을 지금 공당의 대표가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 공당의 대표인지 아니면은 불공정의 종합세트라고 하는 김상조의 대변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표 자격 떼고 대변인으로 내려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조 후보 시민운동 했습니다. 재벌개혁 계속 주장했습니다. 시민운동 갈 때 재벌개혁 주장을 했다고 해서 본인의 도덕성, 불법, 부인의 위장 전입, 다운 계약서, 논문 표절 다 없어집니까? 인사청문회는 지금 본인의 시민운동 때 그 목소리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위 말하면 경제검찰입니다. 더 엄격한 잣대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게 국민의 요구고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좀 높은 그 지지율을 등에 업고 이런 식으로 공당의 대표가 소위 말하면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한 시민운동가의 대변인으로 전락추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 인사 폐차 계속해서 둘 것이고 저희는 야당으로서 이제 제대로 국민을 대신해서 더 철저하게 인사 검증에 나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